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피니시모터 서울 경기 인천 총판입니다. 라파 플러스 원 무동력 터보 헤어리 취급장이고요. 오늘 차량 지프렉스턴입니다. 지프렉스턴이고 이제 키로수 8,000km밖에 안 뛴 신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음성에서 오셨고요. 자, 지금 장착 후에 테스트 중에 한번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는데 그래도 차가 변한 걸 느껴야지 사장님 저희도 돈을 받죠. 네? 이 차량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6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건 하나,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중통에 하나, 엔드 머플러에 하나, 대략 75% 뭐 80%까지도 가깝습니다. 세팅값 장착하고 테스트 나왔고요. 쭉 올라가셔가지고 저기 고가 밑에서 70km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맞추시면 되고요. 한번 느껴보세요. 뭐가 틀려진 게 있는지. 예. 예, 어때요? 좀 느낌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죠?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스타트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타보시면 또 이제 탄력주행이라든가. 그래서 저렇게 빨간불이면 이제 엑셀 띄고 가시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 조금 잡으시면서. 미리미리 엑셀 좀 떼어서 탄력주행 이용 좀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는 올라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사장님 바쁘시다니까. 예. 그래도 사장님이 느끼신 게 있어야 저희도 마음이 뿌듯하죠, 사장님. 그래서 원래 돈 먼저 안 받습니다, 저희. 효과 보신 다음에 내라고 합니다. 아, 오늘도 사장님 차가 한 5대째다 보니까 목이 벌써 쉬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떠들다 보면. 저희 기술 대표는 몸이 아프다 그러고, 저는 목이 아프다 그러고. 근데 기아 변속도 현상이 더 부드럽게 바뀔 거고요. 사장님 말씀하셨다나 지금 신차에 해서 이 신차 상태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연비에 도움이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차에도 많이들 장착하시는 거거든요. 역시나 오늘도 충청도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충청도 분들의 특유의 그 말씀 없으심이 있습니다. 그냥 웃고만 계시면서 운전하십니다. 저희가 테스트장 나와보면 다 그러세요. 그냥 여기에서 유턴할게요. 네. 아, 가시면서도 충분히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전화 드릴게요. 아, 그럼요. 전화는 꼭 주세요. 예.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2시간 걸쳐서 올라오셨는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그 유튜브가 뭐라고 이제 보다가 또 이제. 근데 사장님 말 맞다나 이거 해가지고 느껴보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이게 장착을 하고 직접 운전하면서 느껴봐야 아 사장님 그래서 이런 말 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아시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느껴봐야지 뭔 얘기가 나오지. 네. 그 사장님 이제 좋으셔갖고 친구분들이나 후배들, 선후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요. 사장님 사기당했다 그래요. 네? 그게 힘든 겁니다. 저희가 소개 나오기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고 구독 신청해서 보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보다 보면 자기가 무슨 결함이 있는 게 내 것도 될까? 이러면서 관심이 가져져야 이제 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말로 하면 절대 안 믿습니다. 저희가 다 해봤던 거예요. 부드러워졌네요. 변속이 부드러워졌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뭐 80km.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띄고 가세요. 100% 떼고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속도가 천천히 주니까 이제 브레이크로 조금씩 줄이면서 속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밀잖아요, 차가.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예. 평상시보다.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또 지금 밟으시면 밟는 대로 또 나가고요. 상당히 부드럽네 지금 엑셀 살짝 올리는데 그냥 발끝으로 살짝만 올리고 운전해도 된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왜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을 10분에서 15분을 하냐면요 그거 하면서 차가 또 바뀌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슈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 가시면서 1차선 들어가서 저희 매장 지나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좀 저 좀 내려주십시오. 예. 아마 가시면서 더 재밌어질 거예요. 야 이거 참 희한하네 이러실 거예요. 아니 지금 잠깐이지만은 네네 이
XR을 받는 그 자체가 상당히 네. 느껴요. 그죠? 네. 발끝에서 다 느껴지죠? 네. 조금 네. 이게 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받는 느낌이라기보다 올려놓고 살짝만 눌렀는데 그냥 달리죠, 차가. 네. 그거예요. 그럼 연비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70km 내려가면서 네. 해보세요. 예, 예. 더 확실하게 예. 좋다는 걸 느끼겠죠. 그렇죠. 요 저 밑에 다음 시내에서 유턴할게요. 이 엑셀을 밟았다 놨을 때 이 탄력이 참 붙는 느낌이 이게 느끼네. 세찬데도 느끼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엑셀을 밟고 가다가 떼어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려고 하는데도 차는 계속 밀고 있죠, 막. 네. 그렇게 박혀 버려요. 이게 네. 전에는 엑셀을 딱 뗐을 때 이 속도 죽는 느낌을 몸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체가 쭉쭉쭉 죽는데 지금은 예. 그게 아니라 쭉 밀려나가는 느낌. 그렇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네, 여기 밑에서 유턴할게요. 네. 밀어주 오히려 예전에는 막 잡아당기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막 차가 뒤에서 뭐 밀어주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뭐 그거예요. 그런 표현이 네. 날 수도 있겠어요. 네, 예, 예. 여기서 유턴입니다. 잠시 후 7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을 만약에 안 하고 가시게 되면은 그 물론 가시면서도 느끼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유튜브를 찍고 올리는 게 고객들한테 더 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장님이 예, 사장님이 일단 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거짓이 아닐 거니까 돈을 비싼 돈을 주고 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네요라는 거는 이거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찍는 부분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또 아는 사람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 의심 많잖아요. 그리고 또 눈에, 몸, 돈을 썼어. 그럼 눈이 됐든 몸이 됐든 뭔가를 느껴야 그게 안 아깝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제품 만들면서 정말 원자재값 많이 까먹었어요. 하여튼 네. 뭐 고생한 보람이 이제 찾아야죠.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님들이 일단 무엇보다도 장착하고 많이 좋아하시니까 뭐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는 게 저희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한 분 한 분 만나는 인연이 저희한테 또 소중한 만남이라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 차에 한번 설치했지만 사장님이 뭐 폐차트까지 하면 폐차트가 타는 거고 그랬다가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차를 또 업그레이드 바꿀 수도 있어. 다 이전 정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유종 상관없이 그게 또 최대한 장점이고요. 아무튼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장님 예.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효과 많이 보시고 내려가실 때 아마 운전이 즐거워진다는 느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저 전에는 막 힘들었다면 이제는 운전이 지금 즐거워진다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 주십시오. 예,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